20년 동안 무려 20번 아마 넌덜머리가 날 겁니다. 매년 계약이 끝날 무렵이면 이번엔 새가 얼마나 더 오를까? 이젠 어디로 옮겨가야 할까? 불안하기 그지 없겠죠. 우리나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4년입니다.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은 35.9%에 달하는데요. 수도권은 무려 40%나 됩니다. 이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얘긴데요. 뜨내기 신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이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는 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만 보장되기 때문인데요. 그 후엔 임대인이 명확한 이유 없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거나 임대 계약을 한두 번 연장해 주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가는 2년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의 안정성도 부족하고 2년마다 대출을 압박하는 법이라고 평했는데요. 이건 세입자보호법이 아니라 임대인보호법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할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문조사기관에 따르면 중위소득자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8년 동안 모아야 합니다. 최저소득층이 같은 주택을 마련하려면 37년 6개월 동안 모아야 하는데요. 이건 사지 말라는 얘기겠죠.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높은 집값은 경제적으로도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높아지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6%나 됩니다.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같은 대출금이라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칫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바로 그런 예인데요. 이렇게 높은 집값은 경제적으로 위험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M4 세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 집 마련은 물론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배경에는 주거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 4천여 건이었습니다.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출산율도 최저입니다. 미래의 나라를 이끌어갈 구성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사회가 지속될 가능성마저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한 집에서 수십 년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실제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